특히 네. 시경 씨랑 잘 어울려요. 두 분이 워낙 가깝기도 하고 네. 시경 씨 노래 워낙 좀 좋아했죠. 너무 좋아했죠. 아니 근데 너무 좋아했죠. 축가로도 시경 씨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다면서요. 제 노래는 거의 이제 이별하고 막 그리워하고 이런 노래들밖에 없어서 저도 축가로 예전에 만들어놓은 노래는 있는데 부르면 약간 결혼식장에 싸해지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예,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성시경 형님 노래 중에 두 사람이라는 노래 있는데요. 그 노래 축가로 정말 좋지. 그거. 제가 형보다 한 500번 이상은 더 불렀어. 네, 형은 축가를 잘 안 하시니까. 오,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. 아, 또 네. 윤건 씨가 축가 이렇게 또 흔쾌히 해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. 시경 씨보다 더 많이 부른 네. 본인 노래 중에 축가로 어울릴 만한 곡. 그대가 있어 웃는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그 작곡... 한번 불러봐요. 네. 어떤 거? 그대라서 내 사랑을 약속합니다. 그대라서 내 사랑을 지키렵니다. 뭐 이런 잘 어울리는데 네. 결혼식장에서 네. 아 아무도 모르세요. 네. 그래서 괜히 저건 무슨 노래냐 저 사람은 누구냐 할 바에 네. 그냥 아는 노래. 아니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아무도 모르실 거면 오늘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지금 만든 곡입니다.